장마전선이 다시 북상하면서 이번 주말 동안 경남에 최고 200mm의 많은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기상청은 남부지방에 위치한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흐리고 오전부터 경남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다고 전망했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0에서 100mm며 남해안은 최고 200mm 이상의 폭우가 예상됩니다. 특히 비가 오는 곳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을 것으로 보여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